남자 신인상. 생전 아프다는 JTBC 미스 하무라비 김영수. 자꾸 기다리라고 말하는데. MBC 위대한 유혹자 김민재. 다른 사람들을 내두둥 우도환. 건드리지 말고. 마오. SBS 사랑의 온도 양세종. 지금도 태클을 거냐고. 미안해. 나가라고. TBS 나의 아저씨 장기용. 돈이나 벌어라. 어? 둘 다 막 죽여버리기 전에. 와, 요즘 소위 핫하다는 분들이 모두 모여 계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분이 남자 신인상을 수상하셨을지 유정 씨 발표해 주시죠. 네, 발표하겠습니다. 2018 에이펜 스타워즈 남자 신인상 양세종님, 장기용님 축하드립니다. 양세종 씨는 SBS 사랑의 온도에서 섬세한 감성 연기를 선보이며 차세대 지금 떠오르는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세종이 세종이 너가 좋은 사람이라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은 사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기용입니다. 일단은 나의 아저씨 김원석 감독님, 그리고 박혜영 작가님, 그리고 나의 아저씨에 출연했던 모든 선배님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제 파트너였던 아이유 씨한테 너무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드라마에서 이제 첫 악역이어서 이제 처음에 되게 고민도 많이 했고 어려웠는데 끝까지 믿어주신 김원석 감독님께 한 번 더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에서 응원하고 계시는 저희 엄마랑 아빠 그리고 저희 친형 사랑하고요. 네, 앞으로 항상 겸손하고 좋은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 신인상. 숱한 시간이 되긴 될 줄 알겠어. TVN 미스터 션샤인 김태리. 어느 날인가 저 여인이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너 혼자 고생해. JTBC 그냥 사랑하는 사이 원진아. 나 모형 만드는 사람이야. 응? 이제 나한테 맡기라고. 그 방법이 JTBC 스케치, 스케치 이선빈. 저 그렇게 할 거예요. SBS 친애하는 판사님께 이유영. 판사님께서 유행을 모르시는 거 아니고요. 제가 나름 기자잖아요. JTBC 미스티 현재는 진기주.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네, 등장부터 화제가 된 배우분들이 모두 후보에 오르셨는데요. 김상 씨 여자 신인상 발표해 주시죠. 네, 2018 에이펀 스타워즈 여자 신인상.
원진아 김태리님 축하드립니다. 김태리 씨는 TVN 미스터 션샤인에서. "그냥 사랑하는 사이 사랑해주신 분들과 김진원 감독님, 유보라 작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첫 작품을 만날 수 있게 힘껏 밀어주시고 도와주신 저희 유봉 컴퍼니 식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 더 좋은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